자, 부교재 8페이지. 유형 1번이지, 그쵸? 유형 소개. 한 줄로 요약하면, 뭐에 대한 얘기다? 어느 날 예상과 달리 급작스레 다가온 설마 등이 놀란 하렘과 그의 두 딸들. 이거 토네이도라고 해요. 토네이도. 토네이도에 놀란 카렌과 그의 두 딸. 이게 이 전체의 한줄 요약이고요. 그 각각의 지문을 한줄 요약한 내용도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본문을 세 단계로 나누면 무슨 얘기다? 첫 번째. 나는 카렌에게 그저 또 다른 카렌이었다. 시계에서 비상체스가 처음으로 정보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30만이 떨어지는 것은 모르겠다. 걱정하지 않고 싶어. 두 번째. 그 몇번의 질문을 이상하게 세 번째.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꿈에도 쌓이는 힘이었고 그리고 순식간에 200m 떨어진 지점에 카렌이도 없었고 카렌의 집도를 생각해 있었다. 자, 이 사람의 신경이 어땠겠어요? 무서웠지, 그치? 자, 답 찾아봐. 1번, 보드, 지루한. 2번, 호프풀, 희망찬. 3번, 릴리브드, 안도하는. 4번, 프라이튼드, 논란. 5번, 디서포인티드, 그래.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우리 본문에 나오는 혹시 뭐 읽읍시다. 폴드는, 폴드는, 뭘 접다. 접다. 런드리. 빨래. 웨더 포캐스트는 기상예보, 기상예보관, 기상캐스터. 컨선드는 걱정되는. 바드는 이상한. 고어프는 벨이 울리다 할때 울리다. 원드 원스웨이는 어디어디로 가는 도중에. 헤드는 향하다. 다이렉트리는 곧장, 직접. 자, 우리 다음 시간 본문의 주요 어휘는 이거 나눠준 거 있지? 서술형 찍기. 네.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 거다 있어. 자, 그거 보고 그거 다 써놓으면 되는 거야. 이거 다음 페이지 거가, 이거 다음 페이지 거에 요거 단어 쓰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요거라고, 요거. 네. 이거 보고 그대로 써놓으면 된다. 미리 써놓고 와야지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자,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 문법을 봅시다. 지각동사는 눈앞에 있는 걸 직접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거지, 그렇죠? 여기는 could hear입니다. H-E-A-R인데 A가 빠졌네요. 자, hear가 듣다 이런 얘기지. 지각동사 뒤엔 투부정사가 못 나와요. 그래서 뒤에 playing, 그녀의 딸이 뭐 연주를 하고 있었던 거지, 연주.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만 나올 수 있는 거고 투부정사는 못 나온다. 다시 말해서 could hear daughters to play. 선생님, 동사 동사 원형이나 ing. 투부정사는 못 나온다는 걸잘 기억하고. 자, 2번 보니까 대열 시작 구문 나와 있죠?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뭘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 대열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B동사는 무조건 있다, 있다, 있다라고 해석한다. 주어가 비동사 뒤에 나온다. 그래서 어쩌라고? 수의일치 조심해라. 여기는 there was nothing. nothing이 주어야 nothing. 그래서 to worry about, 걱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3번에 a few하고 few가 있습니다. 다. a few나 few는 셀수 있는 복수형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휘는 약간의 이런 말이고 어가 빠진 few는 부정이야. 없다야 없다. 여기 지금 a few minutes later 그랬으니까 몇 분 후가 되는 거지. 근데 few minutes later란 말은 몇 분 후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야. 그래서 어 하나 그까짓 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라고 하는 그 차이를 잘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어 리틀이나 이런 걸로 바꿔도 안 된다. 어 리틀은 뒤에 단수가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해야 될 문법은 뭐냐면 In the field across the street, 길 가로질러 들판에서 just 200 meters away, 약 20m 떨어진, 200m 떨어진 곳에 이런 말이 있지, 그치? 이거 지금 전치사 나오면 선생님이 맞아요, 명사까지 묶으라고 그랬죠? 네. In부터 field 묶어주고 across the street 묶어주고 이 문장이 주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워즈 동그라미 쳐봐. 워즈 동그라미 쳐봐, 워즈, 워즈. 얘가 동사예요, 본동사. 앞에, 워즈 앞에까지가 다 부사고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워즈 뒤에 나와 있는 a tornado 얘가 주어다. 도치가 되어 있을 때 수혜일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t was just another day for Karen.' 그날은 여기 it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it가 날짜, 시간, 거리, 무게, 가격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라고 합니다. 자, 카렌에게 그날은 just 단지 또 다른 하루였습니다. The television was on.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요. And she was folding the laundry. 그녀가 세탁물을 개고 있었어요. 접고 있었어요. From the next room, 옆에 있는 방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그녀가 들을 수 있었어. 그녀의 딸들이 놀고 있는 걸. 거기 히어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뒤에 플레잉, ing 나왔다 그랬지, 그쵸? 이거 뭐로 바꾸면 안 된다? to play로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on TV, TV에서는 weather forecast, 어떤 기상 예보관이 was talking, 말하고 있었죠. 뭐에 대해서? 어떤 토네이도가 토네이도 경고에 대해서 토네이도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She was concerned. 그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녀는 누구야? 아니, 카렌이지, 카렌. 카렌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지역, on the screen, TV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지역, 토네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은 was 30 miles away, 30마일 away는 떨어져 있는 그 뜻이야. 떨어졌다. 무엇으로부터 30마일 떨어져 있었어? 카렌의 도시. 도시. 카렌의 살고 있는 도시에서 3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자, 1마일은 몇 미터입니까? 1마일. 1마일은 1609m입니다. 1609m. 약 1.6km지. 여기 30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약 48km 떨어져 있는 48km면요 인천 서울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예요. 아니 지금 서울에서 토네이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천에서 걱정해야 안 해? 좀 걱정 덜 하잖아. 지금 그런 상태였던 거야. 자, 이게 빨갛게 칠한 거는 선생님이 서술용어를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치? 거기 너가 지금
그 형광색으로 칠한 거. 이거는 안 쳤어? 그거 there was nothing? 예? 그 구문이 없었나? 여기 안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 8페이지가 어딨어, 이거. 왜 없지? 8페이지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까 선생님, 너 그거 밑줄 치라고 한거 없었네? 네, 이거 밑줄 치라고 한거 여기다 붙여놨는데. 아, 그쪽 8페이지도 있는데. 자, 일단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다 밑줄 쳐. There was nothing to worry about. 이거 선수병으로 외워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There was nothing to worry about. 아까 얘기했던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이지, 그렇죠? 걱정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however. 그러나 몇분 후에 그랬지, 그렇지? 아까 a few 하고 few 조심하라고 했지, 그렇죠? 여기 어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몇분 후에 she heard an odd sound. 그녀가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 여기서 헐드도 지각동사가 아, 지각동사인데 뒤에 뭐 목적 부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3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어만 나온 거야. 그냥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뭐가 뭐 하는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라. At first 처음에 그녀는 생각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핸드폰 소리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소리가 was coming 다가오고 있었어. From outside 바깥으로부터. It couldn't be the tornado silence. couldn't be는 뭐뭐 일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지. 그것이 무엇 일리가 없었다? 토네이도 일리가 없었대. They went up when a tornado was on its way 그랬습니다. 그거는 여기 데이가 지칭하는 앞에 나와 있는 silence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렌은 단지 울렸어요. 언제만 토네이도가 다가오고 있을 때만 울리는 거였다 이거야. 근데 왜 토네이도 경보가 지금 울리지? 이런 얘기지. Just then, 바로 그때 그녀의 두 어린 딸들이 came running into the room. 그 방으로 뛰면서 왔다 이거지. Mommy, 엄마, look out the window. 창 밖을 봐요. 라고 걔네들이 소리 질렀지요. In the field, 들판에. Across the street. 그 거리 반대편 들판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just 20 meters away 약 200m 떨어진 곳에 was a tornado. 토네이도가 있었다. It was 그 토네이도는 거대한 그리고 it was headed directly 그 거대한 것이었고 그 토네이도가 직접 toward 어디 쪽을 향하고 있었다? 카르네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치?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지?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부지런히